2주차 킬러 풀자. 자, GX가 뭐래? 2에 X승분에 FX 이렇게 돼 있고, 얘가 1,G1하고, 그 다음에 4,G4가 무슨 점이래? 변곡이래. 무슨 곡? 변곡. 0,K에서 어디에? Y는 GX의 그 접선의 개수가 3개인 K의 범위가 0과 1 사이래. 알겠지? 그랬을 때 구하라는 게 뭐야? G-2 곱하기 G4를 구하래. 알겠지? 저걸 구하라는 건데. 얼마? 마이너스 1부터 0이래? 너 집중력 많이 좋아졌어. 너 언제, 요즘에 뭐 내가 틀리게만 네가 다 잡아내. 존나 쓰레기예요. 농담이야? 되게 전국에 네 이름 한번 알려줄까? 어? 보니 뭐 구독자 수가 많이 늘었어? 벌써 43. 한 명 더 늘었어 오늘. 몇 명은 돼요? 45명. 내가 구독자 수가 만든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꽤 됐죠. 조까?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초함수 그래프 그릴 때 그리는 방법이 있었지? 2분에서. 자, 1번 뭐하라 그랬어? 1번 뭘 하지? 정의역을 잡으라 그랬지, 선생님이? 이거 되게 중요해. 알겠죠? 그 다음에 뭐 파악하라 그랬어? 대칭성 파악하라 그랬었고, 그 다음에 또 뭐 파악해? 반드시 지나는 점 정도는 눈에 보이면 그냥 잡으라 그랬지? 맞아? 반드시 지나는 점은 누가? 지수 함수면 지수가 0일 때, 로그 함수면 진수가 1일 때, 분수 함수면 분자가 0일 때. 맞아? 기본적으로 저런 값들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하라 그랬어? 도함수를 통해서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를 살핀다 그랬지? 맞죠?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를 통해서 뭐한다 그랬어? 오목볼록 변곡점 한다 했고. 맞아? 그런데 이 3번은 보통 뭐한다 필요? 뭐한다 그랬어? 보통 스킵한다 그랬지 내가? 그래놓고 얘는 언제 필요하는 거야? 실제로 변곡점이 필요하거나, 그죠? 오목, 볼록을 파악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얘를 쓰는 거고, 또 하나가 언제였어? 내가 뭐라 했어? 또 하나가 언제였지? 요게 접선의 개수를 물어보면 내가 쓰라 그랬지? 그지? 그러면서 변곡에서의 접선이 개수를 나누는 뭔 기준이 돼? 변곡에서의 접선이. 알겠어요? 개수를 나누는 기준.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 점근선 하라 그랬지? 초월함수 그래프 그릴 때. 점근선은 첫 번째가 뭐였어? 정의역의 양 끝을 보라 그랬고. 정의역의 양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절단점의 좌우 극한, 절단점의 좌우 극한을 보라 했지. 그지? 응, 기억나지? 됐죠? 그러면서 또 설명해 줬던 게 이런 거지? EX, 그 다음에 X, LNX가 있어서 X가 어디로 가면? 무한대로 갔을 시에 대소가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얘가 티끌, 얘 입장에서 얘가 티끌. 맞아?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 x분의 2의 x는 얼마? 이건 0이라 그래. 이 0이야? 무한대지. 2의 x승분의 x는 얼마? 이거 얼마? 0이지? 그 다음에 뭐야? x, x분의 lnx도 이렇게 해서 이게 0이 되는 거지. 조금 유별 났던 새끼가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x, ln x는 0 이렇게 되는 거였지. 이거 기억나? 어? 기억나지? 봐봐, 얘는 뭐 어떻게 했으면 됐었어? 얘는 x분의 1을 뭐로? t로 치
치환하면 리미트 t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요. 0 우극하냐 얘 때문에. 그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t분해야 되고 얘는 ln t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ln t가 돼서 이게 0 됐던 거지. 이렇게 돼야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지? 이해되지? 어? 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봐. 자, 여기서 잘못 놓쳤다. 정의역은 뭐야?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이 아니다 이거지? 맞지? 분모가 0이 아니다. 그 다음에 로그 함수는 진수가 0보다 크다 이거, 그지? 그 다음에 무리 함수는 근호 안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게 자동 정의역으로 잡히는 거고, 정의역을 따로 주지 않으면 실수 전체라 했고. 이해돼? 그죠? 그랬을 때 만약에 뭐 정의, 자 이런 함수 봐봐. x분의 ln x 이렇게 있으면 이 함수의 정의역은 뭐가 되지? x가 양수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점근선은 뭘 하는 거야? 점근선은 리미트 x가 0 우극한하고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fx, 이거를 반드시 살펴야 된다 그랬었지? 돼야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초월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고, 요 얘기 조금 해줄게 지금부터. 알겠어? 요 얘기를 조금 할 건데, 그냥 뭐 어차피 깊이까지는 안 들어갈 거야. 점근선하고 관련돼서 항상 나오기 때문에. 자 봐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아니 변곡에서의 접선이야, 말 잘못했어. 이렇게 그려져 있어. 알겠지? 그죠? 그럼 여기 변곡 하나 보여? 보이지? 그럼 변곡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거봐. 그럼 이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 요 점은 몇 개야? 요 점은 한 개지? 맞아 안 맞아? 이해돼? 되지? 근데 여기는 몇 개야? 여기는 여기 빨간색 여기 뚫려서 여기 몇 개야? 여기 하나, 여기 두 개지? 맞아 안 맞아? 돼야 안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아니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점 몇 개 있어? 접선 몇 개 있어? 이렇게 하나, 두 개 있잖아. 맞아 안 맞아? 이해돼? 자 여기는 접선 그을 수 있어 없어? 여기는 접선 못 긋지? 이해돼 안 돼? 여기는 접선 몇 개 이거? 빵 개. 돼 안 돼? 여기까지 알겠어? 숨이 돼? 뭐가 안 돼 너 지금? 저 밑에 거 여기서 접선 어디서 그을래? 다 관통하는데?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아 이게 왜 빵개야? 정체빵자야? 누구야 누구? 너 왜 뭐하고 있어 너? 아까 잘 고치더만. 여기 몇 개야? 여기 한 개지.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지? 그죠? 그래서 요런 개수 정도를 나눌 수 있는 기준선이 돼 이 새끼가. 이거 좀 더 해? 봐봐. 이걸 보게 되면은 나누면 좀 복잡한데 이렇게 따져주면 돼. 접선의 개수를 나누는 기준은 일단 너네들이 그냥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나는 그냥 변곡점만 관찰하면 되겠어 너네들 입장에서. 알겠지? 변곡점만 관찰하면 되겠는데 뭐 굳이 좀 더 나누자면 굳이 더 나누자면 요 점근선 보여 안 보여? 요 점근선 보이지? 맞아? 이 점근선도 접선의 개수를 나누는 기준선이야. 알겠어? 접선의 개수는 요선과 요선과 요선에 의해서 나눠진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 기본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너무 크게 그렸어. 시작과 동시에 하품을 하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지 명현아, 건대부고 3학년 전명현. 존나 부르지. 미안해. 학생 한참 50명도 못 알아요. 좀 어택한 거야? 근데 그 찢어진다? 쓰레기네 이 새끼 이거. 자 이렇게 있지? 맞아 안 맞아? 다 안 할 거야?
여기 영역 되게 많아 보이지 지금? 영역 다 곡선하고 영역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해된대. 알겠어? 어? 그 곳이 접선의 개수가 그 이 선들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거라고. 점근선하고 변곡점을 기준으로. 알겠어? 그럼 봐봐. 생각해봐.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 몇 개 있어? 요 영역. 두 개. 요 영역이 여기 여기 두 개야? 여기 몇 개야? 여기. 두 개. 여기 하나, 두 개지? 맞아 안 맞아? 맞지? 여기 두 개. 이제 여기도 몇 개야 여기 여기 여기. 하나. 여기도 두 개지? 이렇게 하나, 둘. 아. 이해돼? 두 개. 이해돼? 알겠지? 그럼 여기 몇 개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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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두 개. 여기. 여기 몇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여기 몇 개? 여기 두 개 아니야? 하나, 둘. 예? 맞아 안 맞아? 여기 두 개잖아. 하나, 아, 둘.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런 식으로 카운트 해나가면 된다고. 알겠어? 여기 몇 개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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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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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두 개. 왜 두 개지? 세 개. 어디요? 여기 여기 여기. 하나, 두 개. 여기도 접선 여기 일리 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일리 걸 수 있어 없어? 없죠. 여기다 그냥 가팔아지는 거 아니야? 얘보다 없잖아. 이쪽도 거 못 거. 영 개. 여기 빵 개야. 돼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네. 요 정도만 할게. 알겠지? 중요한 건 뭐라고? 변곡이라고. 알겠어? 변곡에서의 접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접선의 개수를 물어보면 변곡에서의 접선을 기억하라고. 이해돼 안 돼? 여기까지 알겠지? 자 그럼 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 자 여기가 y는 gx.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뭘 해야 돼? gx 그래프 개형을 그려봐야 돼. 알겠지?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데 나 저 여기 봐. 나 봐 나 봐. 이게 몇 차라고 줬어 문제에서? 2차. 이게 2차라고 줬고 요 조건 보니까 뭘 알아? 이 조건 변곡점이 있어. 너 변곡점이야. 그러니까 뭘 알아? G2 프라임 1은 얼마야? 0. 0이고 G2 프라임 4도 얼마야? 0이다라는 조건을 쓸 수 있지? 요 새끼 몇 차라고? 2차. 그러면 AX 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쓰고 나면 어? 문자가 ABC 3개지? 그럼 요 조건에 의하면 식 2개 나오잖아. 맞아 안 맞아? 이해돼? 그러면 ABC의 관계가 일단 2개 나온다란 얘기지? 맞아 안 맞아? 이해되지? 그러고 나서 요 조건마저 쓰게 되면 하나 결정된다란 얘기야. 이해되지? 그지? 그럼 뭐가 나와? GX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알겠지?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GX 있고 G2 프라임이 0인 거니까 제일 뭐해? 미분하자. 그러면 G 프라임 X는 2의 X분의 오늘 이따가 할 건데 이런 거 알지 또? 2 X 승분의 FX를 뭐 하면? 미분하면 2의 X 승분의 F 프라임 X의 FX 이렇게 빨리 쓰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서 풀 거야. 변곡에서의 접선을 이용을 해서.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를 구하자고. 그러면 2의 X 승분의 이거 미분하면 얼마야? 미분하면 2AX 더하기 B고 빼기 FX니까 AX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지? 이해돼? 그죠? 그럼 2X 승분의 마이너스 AX 제곱에 더하기 2A 마이너스 B의 X에 더하기 B 빼기 C 이러고 나오네. 됐지? 그죠? 그 다음에 G2 프라임 X. G2 프라임 X는 2의 X 승분의 2X 승분의 얘 미분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AX에 더하기 2A-B고 다시 빼기 A 새끼지? 그럼 더하기 AX제곱에 마이너스 2A-BX에 마이너스 B 더하기 C 이래 되지. 맞아? 자, 그래 놓고 이제 분자만 살펴. 뭐만 살피라고? 분자만 살피면 AX제곱에 마이너스 4A-BX에 맞아요? 더하기 얼마? 2A-2B 더하기 C 이래 되지.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알겠지? 그러면 이 는형의 근이 뭐가 돼? 는형의 근이 1하고 4가 되는 거지 지금. 맞아요? 그치? 그러면 근계수에 의해서 1 더하기 4는 A분의 얼마? A-B 따라서 A는 마이너스 B가 나오고 1 곱하기 4는 얘분의 얘잖아? 맞지? 그럼 A분의 2A 마이너스 2B 더하기 C 이래 될 거고 갖다 곱하면 얼마야? 갖다 곱하면 4A지? 넘어오면 2A지? 그럼 2A가 빼기 2B네? 죽네? 위에서 A가 빼기 2랑 갔다며? 2A가 빼기 2랑 죽지? 그래서 C가 얼마 나와? C가 0 이렇게 나오네. 여기까지 알겠어 모르겠어? 여기까지 알겠지? 그죠? 그래서 GX가 뭐가 돼? GX가 2x 승분의 a로 묶어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x로 풀 수 있는 거지. 이해돼 안 돼? 맞지? 됐어? 자, 그래 놓고 다시 a로 묶어버리면 2x 승분의 x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었어. 쓸 수 있지? 맞잖아. 그러니 A만 빼고 나면 이 새끼는 정확히 그릴 수 있는 그래프라고 지금. 이해돼 안 돼? 알겠지? 되죠? 까지?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관찰한다. 자, 2번. 그럼 그래프 그리려면 어떻게 하라고 1번? 1번 뭐 하라고 그랬어? 정의역 잡으라 그랬지? 맞지? 정의역은 실수 전체지? 따로 안 줬잖아. 맞죠? 그 다음에 대칭성 보라 그랬지? 대칭성 없지? 맞아? 자, 그 다음에 더하기 그거 있어 없어? 반드시 지나는 점 0하고 1 있어 없어? X는? X는 0하고 1이죠? X좌편 보이지? 네. 자, 그 다음에 뭐해? 도함수 이용하는 거지? 그럼 도함수는 2x 승분에 2x 승분에 어딨냐? 2x 여기 있네. 여기다 집어넣어봐. 저기다가 저기다가 집어넣어. 뭐가 돼? 마이너스 a로 묶어 x 제곱에 3x지 3x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c0이고 b가 빼기 a인 거니까 더하기 1 이게 되는데 이해되지? 그죠? 그러면 부호변화 관찰할 수 있겠다? 그치? 좀 이따 하고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 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해도 되지? 줬잖아 이미. 변곡에서의 접선을 구하긴 할 건데 이미 줬잖아.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러니까 스킵하자. 이해돼?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야? 점근선. 자, 점근선은 얘잖아 얘. 맞지? 얘. 그러니까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야? 정의 실수 전체니까 x 무한대로 보내고 x 빼기 무한대로 보내고 그러니까 정의역 양끝으로 보낸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x 무한대로 보내면 y 얼마 돼? 0 되네? 맞지? 0 되지?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 빼기 무한대로 보내봐. 무한대. 2의 빼기 무한대는 바꾸면 무한대가 되지? 2의 빼기 무한대, 2의 빼기 무한대 분의 1은 2의 무한대잖아.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얘는 지금 A의 부호를 모르네. 맞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뿔마 무한대가 되겠지. 됐어 안 됐어? 알겠지?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그림을 그릴 거야. 그림을 그리려면 여기서 시작을 하잖아 우리가. 도함수의 부호 변화부터 관찰을 하잖아. 그지? 그런데 뭐가 걸리적거려? A의 부호가 걸리적거리지? 맞아 안 맞아? 맞지?
AFO. 그래서 걸리적 거리면 어떻게 하면 돼? 나눠서 풀면 돼. 알겠지? 부호 걸리적 거리가 나눠서 풀어야지. 그럼 A가 양수면 그림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되지? 실근 갖는 거 맞잖아. 이해 돼야 안 돼요? 실근 갖잖아. 실근 구해봐. 얼마야? 실근 2분의 얼마? 3 얼마? 루트 5. 다 최다 양수네? 맞죠? 자 그럼 이렇게 이렇게 되고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되는데 이거 무한대로 보내면 0이겠지? 이해돼 안 돼? 자 그리고 이제 X축 만들 건데 어? X축 어디 있어? 얘보다? 아니 Y축부터 만들면 얘보다? 이쪽에 있지? 돼요 안 돼요? 되지? 예. 그다음 X축 만들 건데 절편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미리 잡아놓으니까 편련 수월하잖아 지금. 두 개. 그럼 이렇게 가면 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그림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지. 돼요 안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가 얼마야? 1이지? 1. 이해 돼? 그럼 여기가 얼마야? 변곡점 4지? 돼요? 이건 X절편 0인 거고. 돼요 안 돼? 그죠? 그러면 변곡에서의 접선이 접선의 개수 기준선 된다 그랬잖아 내가. 그럼 여기서의 접선을 이렇게 그렸어 선생님이. 이해 돼? 자 그리고 여기 문제 일로 와봐. 여기서 봤더니 뭘 의미해? 이게 Y축 위의 점인 거지? 이해 돼? 그럼 0부터 마이너스 1 범위에서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다는 얘기야? 세 개 그을 수 있다는 얘기지? Y축 위의 점이야? 잘 봐. 여기서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어? 여기서 두 개. 하나, 두 개지? 여기 두 개야. 맞지? 자, 여기서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어? 하나. 맞지? 이쪽 둘 하나 둘 세 개네. 맞아 안 맞아? 이해돼? 자 여기서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어. 여기서 Y축 위의 점만 보면 돼 지금. 알겠지? Y축 위의 점 여기서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어. 여기 여기 저쪽으로 하나밖에 못 긋지? 맞잖아. 이쪽으로 한 개밖에 못 거. 맞아 안 맞아? 수빈이 돼? 어? 2점 몇 개? 두 개. 얘랑 얘랑 이해돼? 그 다음에 요 사이 요 사이 말이야. 요 사이 요 사이 요 점에서 몇 개 그을 수 있어? 하나 둘 세 개. 돼야 안 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몇 개 그을 수 있어? 여기 이쪽으로는 하나 그을 수 있는 거 보이지 얘들아? 이쪽으로는 보여? 한 개? 그 다음에 이쪽으로 거 못 거 못 긋지? 예. 못 긋는 이유가 뭐야? 열릭 일릭 접선 거 못 거. 못 긋잖아. 왜? 얘보다 가파라지잖아 얘보다. 예. 맞아 안 맞아? 얘보다 접선들 봐봐. 접선 완만하지? 예. 얘보다 접선들 이렇게 해서 완만해지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게 제일 가파른 새끼야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접선 거 못 거. 이거 어느 점을 이어도 다 가파르잖아 저 새끼보다. 쌤 아니거든요. 아니지. 그럼 이게 접선은 아니잖아. 이해돼 안 돼? 요쪽을 얘기한 거야 요 금방을. 이해돼 안 돼요? 알겠지? 그럼 여기는 한 개야. 됐어? 이해돼? 그러면 결국 문제에서 마이너스 1부터 0 요 범위에서 접선 그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요 점이 뭐야? 마이너스 1인 거 알겠냐고. 돼 안 돼? 이해되지? 어? 자 그럼 이제 A를 구하기 위해서 요 점은 1이야. 여기가 1이다라는 거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제? 뻔하지 뭐. 이제 뭐야? G 프라임 1이 빼기 1이다. 얘를 이용하면 A 구할 수 있겠어 이제? 요거 접점이잖아. 변곡점. 이 점에서의 접선이 기울기가 보니 1이잖아. 돼요 안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되지? 이렇게 토는 게 괜찮아. 됐죠? G 프라임 1이 G'1이 1인데 잘못 쓴 거야 요거 때문에. 너 뭐 한 거냐? 얘 자고 있어서 그랬어? 얘가 이렇게 앞에서 막 얘기해 주는데? G'1이 1이지?
내가 아까 말론 1이라 그랬지? 됐지? 어? 집에 가서 잘 풀어봐 다시.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갈 거다.